안녕하세요. 저번 지라의 설치를 이어 지라의 기본 개념과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맡은 김한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설치한 지라를 사용해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까지 용어들을 알아보고 프로젝트와 이슈를 생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리눅스에 아직 지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지라 기본편 영상을 참고해 설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라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슈, 프로젝트, 보드, 워크플로우, 애자일 이 다섯 가지 기본 개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음 장서부터 이 다섯 가지 개념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슈는 저번 영상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지라에서의 이슈를 정의하자면 작성부터 완료까지 추적하는 모든 유형 또는 크기의 단일 항목을 의미합니다. 즉, 버그나 새기 능, 지원 협의 등 이력 관리 및 추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슈라고 합니다. 또, 중요도, 완료일, 다른 이슈와의 관계 등 다양한 필드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이슈들을 각각 구분 짓는 키가 존재합니다. 프로젝트는 저희가 아는 것과 의미가 비슷한데 지라에서는 공통으로 유지되는 이슈의 모음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보드는 진행 중인 작업 현황과 보고 내용을 팀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팀의 워크플로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이 사진은 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보드에서 작업 현황과 이슈들을 볼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아래 사진과 같이 이슈가 작성될 때부터 완료될 때까지의 순차적인 경로를 말하는데, 이 경우 오픈과 던 사이에 레이블은 이슈에 지정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화쇄표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잠재적인 전환을 나타냅니다. 워크플로우는 단순할 수도 있지만 조건, 트리거, 유효성 검사기 및 게시 기능을 포함하여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자일은 이슈, 프로젝트와 달리 개발 방법을 말하는데요. 작업 계획을 짧은 단위로 나누고 시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사이클을 반복해 고객의 요구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개발 방법을 말합니다. 지라 소프트웨어에서는 스크럼이나 칸반 형태로 애자일하게 설계가 가능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자일은 작업 철학이자 개발 방법이기 때문에 지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애자일을 구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애자일은 팀원과 개인이 계획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직접 구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어서 프로젝트를 직접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진행 단계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이 되어 준비된 캡처 화면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어폭스의 주소창에 로컬 호스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저번 영상에서 설치를 마쳤을 때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프로젝트를 만들 때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지 정하는 과정으로 애자일을 구축을 할수 있는 스크럼과 개발의 흐름을 보기 쉽게 해주는 칸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것이기 때문에 아래 비즈니스에 있는 프로젝트 관리를 선택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 오게 되면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택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의 입력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키가 설정되기도 하며 본인이 추가로 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니지 테스트를 입력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MAN이라는 키가 생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출을 클릭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며,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며 여기서 이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 탭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방금 생성한 프로젝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에 이어 이슈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위에 만들기 탭을 클릭함으로써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슈 만들기에 들어오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슈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프로젝트의 이슈를 생성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슈 유형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이슈는 버그, 새 기능, 개선점, 작업,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이슈 유형을 통해 이 이슈가 버그인지, 작업인지, 개선점인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 프로젝트로 생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슈 유형은 작업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에서는 알아볼 수 있도록 이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적어주도록 하며 여기서 보고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이슈에 대한 첨부 파일이나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란엔 간단하게 헬로를 적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아래로 내리면 담당자를 설정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이슈의 담당자를 설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프로젝트에 진행하는 인원이 저밖에 없어 저만 나오는데, 다음 팀원들을 프로젝트에 초대한다면 다른 팀원들을 담당자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선순위로 이슈의 중요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이슈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설정한다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레이블과 최초 예상 시간, 남은 시간 예상 등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후 만들기 탭을 누르면 이슈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슈도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이슈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클릭을 통해 어떤 이슈인지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와 이슈를 생성해 봄으로써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